원 로티 차나이. 오케이. 원 로티 바왕. 로티 바왕. 오케이. 투 비프 카레. 투 비프 카레. 됐어요. 예. 마왕 로띠 보시면 이렇게 우리 패스츄리처럼 잘 찢어져요. 안에가 층층이 돼 있어갖고 층마다 이게 기름이나 아니면 버터나 마가린 발라갖고 반죽해서 숙성해 놓은 거라 일단 그냥 한번 먹어요. 손으로 먹어야 맛있을 거예요. 와, 맛있다. 짭조름하니 맛있어요. 바로 거 여기서 구워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대류예요. 여기까지 오면 보람이스. 이번 양파, 양파는 굵은 거. 겉으로 보면 핏이 안 나지만 양파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먹을 땐 별 차이 못 느끼는데 여기다 찌먹어 먹을 땐 양파는 훨씬 맛있죠. 아까 제가 주문할 때 비프 카레 두 개 시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 시키면 한 덩어리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시키는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죠? 인도 분들이 장사하는데 카레 비프 카레예요. 원래 인도는 소고기 안 먹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인도는 그만큼 큽니다, 나라가. 여기는 인도 분들 중에서 힌두교가 아니라 무슬림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 쓰신 건 무슬림이시죠? 마실 걸 안 시켰네. 동남아 차문화 있잖아요. 차문화. 차문화 그 분명하게 어우러진 음료가 있습니다. 아, 그거 시켜야 되나 까먹었네. 떼따릭. 저걸 먹어야 돼. 떼따릭은 뭐냐면 떼에다가 연유 아시죠? 연유. 건축한 그 우유 농축인 거. 그걸 넣고 타는 건데 컵 두 개로 이렇게. 이렇게. 마치 서로 하다 보면 서로 땡기는 것처럼. 대차리. 땡큐.
거품 난 거 봐. 쫙, 쫙.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어. 달짝지근한 밀크티입니다. 너무 잘 어울려. 이게 로띠가 카레 국물에 촉촉하게 젖으니까 더 매력 있어요. 그냥 먹을 때 기름지고 쫄깃한 맛이 있는데 카레 국물에 흠뻑 젖으면 어우. 요 매력 있구나. 흠뻑 젖혀 적셔서 먹는 맛이야. 1인당 로띠 두 장은 있어야겠네. 깔끔하게 봐. 아쌈 락사는 국수를 얘기하는 건데 아쌈 새콤한 건데 이 새콤한 생선 국물로 만든 국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먼저 먹고요. 우리 집 잘하는구나. 장담하는데 아마 딱 이거 뭐였어? 이게 뭐더라? 아 가만 있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 말 나옵니다. 아 이거 뭔데? 아 이거 그건데? 진짜 그겁니다. 예. 뭘까요? 생선 국물인데 새콤한 맛도 들어있고 살짝 달짝지근한 맛도 들어있고. 꽁치김치찌개 드셔보셨어요? 꽁치김치찌개? 꽁치김치찌개 맛 납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슈리프 페이스트라고 해서 새우장. 이것들은 보면 생선살들입니다. 생선살. 아쌈이라는 게 약간 시큼한 드레트도 있고 아쌈이 드셔보시면 진짜로 김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새콤한 맛이 나지?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되게 낯설 것 같은데 낯설지가 않은 음식을 만나고. 그리고 생오이하고 파인애플이 들어간 게 되게 신기한데 안 어울릴 듯 하면서 어울려요. 그것도 따뜻한 국수에 오이하고 파인애플. 이 낙사는 사실 말레이시아에 이주한 중국인의 문화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국수를 갖고 왔고 다 갖고 온 국수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식재료들하고 결합해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락사가 요냐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페낭의 이 아쌈 락사가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일명 이 아쌈 락사를 페낭 락사라고도 부른답니다. 국수를 먹고 있는데 밥이 생각나지? 밥 말아 먹고 싶어. 묘하다. 좀? 아우 시원해. 예, 이게 빙수의 일종입니다. 이게 더운 나라니까 빙수가 없을 수가 없죠. 비가 와서 사람 별로 없지. 이거 아 잘못 오면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코코넛 우유하고 팥 밑에 얼음 있고 위에 굴라밀라 카라고 도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야자 수액을 졸이고 졸이면 천연 설탕처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첸돌. 요게 첸돌이죠. 요게. 이게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올챙이 국수처럼? 뭐야 파랗죠?
어, 맛있다 이거. 배달돼 주는구나. 이거 드실 때 요령은 한 맛도 있지만 이거 꼬무틱틱한 거 국물이 이렇게 꺼매지는 거는 굴라밀라 카라 색깔 때문에 그런다. 흑설탕 같거든. 그거 보통 어디다 쓰냐면 디저트 만들 때도 많이 쓰고. 근데 그 향이 독특해요. 그 향이랑 그 다음에 첸돌의 향과 첸돌의 식감이 만나면 묘하고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첸돌이라는 이름이 생긴 요 국수 판단잎 즙으로 만든 거. 판단잎으로 만드는 건데 즙을 내서 고기랑 쌀가루랑 섞어서 이렇게 올챙이 국수로 만들어 갖고 하는 건데. 종류 진짜 많죠. 그런데 욕심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음료는 때따리. 역시 맛있어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카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딱이에요, 딱. 어이, 맛있다, 카레.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 카레 먹으면서 상상하죠. 좀 부드러운 카레 말고 센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 아, 좀 이렇게 센 거 없나, 센 거 없나. 네, 카레 먹을 때. 아까 보면 카레 소스 달라고 그러니까 치킨 카레가 담아져 있던 소스만 주는 게 아니라 요 소스 저 소스 다 주더라고요. 감사하게. 나는 아까 담아주실 때 소스를 너무 과하게 넣어준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모자를 보냈는데 소스 꼭 달라고 해야겠다. 어이, 맛있다. 닭고기 강추. 확실히 동남아 닭이 맛있어요.
아, 우리 치킨 카레 하면 왜 이 맛이 안 날까? 달걀. 원래 달걀 후라이도 있는데 후라이 다 떨어졌더라고 아까 보니까. 오크라 하나도 안 맵습니다. 약간 미끄덩거리는 식감이 재밌어요. 이거 보시면 우리 고추처럼 생겼죠? 고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드셔보시면 안에가 별처럼 생겼고 되게 이뻐요. 이 카레 자체는 사실 인도에 있던 음식이겠죠. 근데 나시칸다레 형태는 그 인도 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생겨난 형태의 음식입니다. 이게 나시는 아시죠? 쌀. 칸다르는 뭐냐면 약간 등짐처럼 들고 다니는 건데 인도 분들이 여기에 정착하실 때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심지어 집도 없었고 그래갖고 굉장히 먹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앞에는 밥, 뒤에는 카레나 생선 튀긴 거 이런 걸 담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먹는 거로부터 시작됐고 이게 이제 지금은 하나의 이 조지타운을 대표하는 메뉴가 된 거죠. 우리는 그 덕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어떨 때는 이것저것 반찬 많이 있어서 막 먹는 밥보다 괜히 하나에 집중하는 밥이 막 좋을 때 있죠. 딱 그겁니다. 아까는 사실 거기 서서 아, 닭튀김도 하나 시키고 싶고 탄두리 치킨도 시키고 싶고 새우도 좀 올려놓고 싶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 나시칸다르 집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확실히 난 카레를 좋아해. 아니 잘했어. 칭찬해줘야지 스스로. 딴 거 안 시키기 정말 잘했어요. 萝卜吗? 萝卜, 아. 샌드. 샌드. 아, 절임 무. 저는 라더. 라더장. 쌈발. 저 장요. 저 단다. 要辣椒吗?辣椒. 달걀을 안 넣으면 3링깃. 달걀을 넣으면 4링깃. 양이 많은 건 5링깃. 네, 저는 달걀 넣은 걸 주문했습니다.
谢谢。 차케이크 하기입니다. 예, 여기 페낭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침 식사. 요게 이제 사실은 무떡입니다. 무떡. 쌀하고 무하고 섞어갖고 만든 떡.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그 차케이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의 파타이처럼 요게 쌀국수로 볶은 요리인데 대신에 요거를 무떡을 넣고 볶은 거죠. 우리 떡처럼 쫄깃한 것보다는 약간 무떡처럼 살짝 으깨집니다. 약간 메밀묵 있죠, 메밀묵. 그런 느낌입니다. 파타이를 드셔보시면 약간 달짝지근하고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라면 요거는 새콤한 맛은 좀 없고 구수한 맛이 더 있는. 들어가 있는 거는 부추하고 숙주하고 절임무 들어간 거 사실 별로가 없는 것 같아요. 달걀하고. 근데도 맛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간장 떡볶이 같이 보이는데 절대 그런 맛은 아니고요. 지금 저 기름이 돼지 기름이에요. 돼지 기름. 비법은 돼지 기름인 것 같아요. 맛의 포인트는 이 돼지고기 기름하고 간장하고 저 절여놓은 무가 이 단무지처럼 살짝살짝 씹혀요. 멋있어. 이 앞에 있으니까 좋은 거는 냄새를 잘 맡아서 좋은데 단점이라고는 저 가운데 있는 산발 소스가 볶아질 때는 매콤함이 올라와서 자꾸 기침이 나요. 옷에 잔뜩 배라. 여기 자리가 명당이네. 먹고 있으면서 계속 식욕이 돌아요. 맛있다. 아, 아쉬워. 谢谢。 OK， 谢谢。 OK， 再见。好吃。 好吃。 好吃。 맛있다。 오, 오링기짜리 시켰어요. 여기 분위기 좋지요. 고즈넉하니 번잡하지도 않고 주민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잠깐 잠깐 나와서 점심 식사 해결하거나 아니면 간식 먹는 곳입니다. 네, 간식 먹으러 갑니다. 그래도 말레이시아까지 왔는데 요거는 꼭 먹어야 되거든요. 요걸 안 먹고 가면 섭섭하지요.
stars burn out above you. Till the moon is but a silver shell. No other love, let no other love know the wonder of your spell. 카야 토스트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쪽엔 버터, 한쪽엔 카야 잼 발라갖고 어떻게 먹냐면 고춧가루 뿌리고 간장입니다. 간장. 이렇게 해서 아침에 많이 먹어요. 궁금하시면 일단 맛을 아이고 이런 다음에 카야 토스트를 완벽합니다. 최고지. 고소함에 고소함, 고소함 확. 근데 이거로 진한 코피로 이불을 싹 닦아주는 거예요. 아, 기운 난다. 이게 살짝 연유하고보다 좀 연한 게 들어가 있어갖고 살짝 달짝지근한 커피. 뭐 또 커피 찐어지? 커피가 아니라 코피라 그런지 코피 날 정도로 진해요. 안 웃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쌉싸한 커피 입에다 먼저 입을 한번 헹궈준 다음에 고소함을 극도로 즐긴 다음에 다시 입을 이번엔 우아하게 아 좋다. 달걀 하나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카야잼이 달걀로 만들었는데 달걀에 달걀인데 이 카야잼 진짜 맛있어요. 카야잼은 저도 되게 좋아해서 가끔 만들어 먹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는 판단잎이 없으니까 판단잎에 사실 색이나 향은 못 넣지만 만드는 방법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손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보면은 중탕으로 해서 코코넛 우유하고 거기 설탕 넣고 달걀 넣어서 중탕으로 계속 젓다 보면 걸쭉해지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판단잎을 넣어야 돼요. 향이 판단향이 나야 되니까. 뭉글뭉글뭉글뭉글 이제 잼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카야잼이 됩니다. 해남도에서 이쪽으로 이주한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게 카야잼이고 해상무역 기지를 건설한 영국 사람들이 빵을 갖고 들어와서 그 빵에 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던 카야잼을 발라 먹으면서 카야토스트가 생긴 겁니다. 이거 안 먹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섭섭해서.